도망가! 도망가 너라도 사람 미안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빵뉴스입니다.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아마존 식인물고기 피라냐가 발견됐습니다. 이 물고기는 애완용으로 키우다 감당하지 못해 방생된 개체가 우리나라 저수지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 현 시점 빵 기자가 그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. 빵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빵 기자님 됐나요? 됐나요? 아직 아니요. 떨려가지고 처음이어서 떨려가지고 하세요 빨리 하세요 지금 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 빵 기자예요.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식인 피라냐가 나왔다는 횡성의 한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. 딱 봐도 지금 뭔가 약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뉴스 안에 리발 요 낚싯대를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어려 그리고 무한 대기. 아 여러분 지금 안 잡히거든요. 분명히 뉴스에서 2015년에 여기서 피라냐가 나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낚시 안에 버려 저 여기 수중 카메라를 제가 챙겨왔습니다. 요 수중 카메라로 바로 여기 한번 안에 넣어볼게요. 와 진짜 피라냐입니다. 피라냐 오 뭐야 진짜 여러분 진짜 피라냐가 있습니다. 피라냐가 있는데 잠깐 저거 뭐야? 저거 뭐야 리발? 자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. 헌터방 전해기 저거 또 연출했네 맞아 니발 대감께 자 여러분 오늘 피라냐 절지 말자. 자 여러분 오늘 피라냐를 얻으러 얼마 전에 수빙수님과 콜라보했던 그 고대어를 얻었던 푸른 상어님께 왔습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푸른 상어님이랑 저랑 동갑이더라고요. 자 그래서 친구 먹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반말로 할 건데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좀 어색하거든요. 바로 그럼 내려가 볼게요. 자 여러분 여기 들어왔습니다. 그때 얼굴 공개를 왜 딴 데서 해가지고 지금 푸른 상어님 그때 보셨는데 오늘 얼굴 공개 안 하고 반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먹을 피라냐 어딨어? 오씨 너무 큰데? 지금 크기가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. 얘가 그나마 작다 맞지? 작아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잘써 내 생각보다 너무 큰데? 혹시 이 친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가능해? 이게 지금 남미에 사는 카리바라는 피라냐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트리보다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사나운 종류예요. 이건 수입이 가능한 종류고 수입이 가능하고 나트리는 수입이 불가하지. 횡성 그 저수지에 방생이 돼가지고 옛날에 얘네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쿠아리움이나 그런 데 있는 나트리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원래 옛날에는 청계장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마리당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에 팔았었는데 이제 횡성 저수지에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. 근데 제가 먹어볼 이 카리바라는 종류는 딱 봐도 롯나 개새게 생겼죠. 여러분 얘는 지금 와일드 개체입니다.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이지 완전. 아예 야생에서 잡아먹네. 키우는 게 불법이거나 먹으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수입도 가능한 애들이에요. 자 그래서 저는 얘를 두 마리 가져가서 한 마리는 먹고 한 마리는 제 어항에 한번 키워보도록 할 건데 근데 어항이 45 어항인데 좀 작지? 많이 작지. 두 마리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수빙스님이랑 이 녀석 먹었었잖아요. 폴리테로스. 그때 왜 안 신선한 거 줬어? 얘가 파쿠인가? 이게 피라냐 나트리. 와 여러분 진짜 이 보시면은 잘 안 보여요. 진짜? 다치면 어떡해? 바로 도망갈 거야? 오오오여여여여여 우와 조심해 공략법이 있어. 지금 이빨로 물었네. 와 얘 바로 구멍나네 진짜. 새 거였어? 새 거였어. 얼마야? 미안해. 우와 여러분 이빨 보세요. 와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아래에 숨겨 있구나. 보면 이게 이빨 골격인데 여기까지가 입술로 숨어져 있는 거야 평소에. 늘 제가 그냥 바로 조사였습니다. 이 구멍난 거 보이시죠? 미안해. 진짜 여기 보시면은 규모가 엄청나잖아요. 잘 있었니 만두요? 예, 전에 제가 손으로 먹이줬었죠. 온다 밥줘. 귀여워. 자 그래서 푸른 상어님이 이 두 마리 암수로는 이제 번식을 하고 저는 그냥 두 마리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귀엽다 여러분. 얘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여운데요. 사람도 먹는 애들이에요. 여러분 나중에 아마존에 놀러 가시면 외관 보고 만지지 마세요. 바로 손가락 날아갑니다. 이거는 뭐야? 군택도. 이빨이 약하셔가지고 이걸로. 이빨이 약하신 칸디로한테 자 뜨더라. 오야야야야 또 시작이야. 야. 개합이야 내 저러기. 야 천천히 먹어. 야 체한다. 자 여러분 제 뽀찌 가져왔는데 저 뽀찌에는 소스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지금 얘네들을 살려서 가야 제가 주작 컨텐츠를 완성. 연출 이 통까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. 야 무섭냐? 야 니 벌벌 떨고 있니? 무섭니? 괜찮아 집으로 가자.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도 옮길게요. 야 오 리치리키.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 가져갈게요. 자 여러분 오늘 푸른 상어님이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진짜 고맙다 친구야.
다음에 물고기 관련 있으면 항상 찾아오라고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해주시고 얼굴 공개 안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피라냐 두 마리를 바로 얻어왔습니다.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이 피라냐 애기들을 지금 꺼내야 되는데 문제는 뜰 채가 없어요. 원래는 뜰 채가 높아야 되는 리바 이거 손으로 잡으면 여기 살짝 다 나가. 일단 꺼내볼게요. 요걸로 푼 다음에 여기 안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뭐 피라냐에 손을 담글 일은 없으시겠지만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. Don't try this at home. 물리면 살짝 바로 떨어집니다. 자, 삼바 도망가! 김삼바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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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! 피라냐야, 피라냐! 여러분 성만 살렸습니다. 이제 진짜 다시 한번 볼게요. 와와와와와와와 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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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키야. 일단 얘 갖다 놓을게요. 오 이거 보세요. 오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. 자 빨리 빨리 들어가이 랭키야.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좋아. 여러분 이거 좋아. 펀치 랭키야.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팔이 바라는 정도 두 마리인데 손바닥보다 훨씬 두껍고 큽니다. 보이시죠? 야, 펀치 랭키야. 그래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손으로 직접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야죠.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. 구름상어가 이거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자 얘를 아우. 자, 이거 안 할래요. 무서워 괜히 했어. 자 여러분 뭐든 일단 눈부터 가리면 됩니다. 자 두 마리 눈 가릴게요. 조용하죠. 나라 마술. 자 오야.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. 용기를 얻었습니다. 개랄끼야 고무장갑이 안 되는 게 없다 이랄끼야. 여러분 물리는 순간 바로 꼬매야 됩니다. 자 여러분 이게 피라냐인데 일단 행주 없이.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피라냐입니다. 둘 중에 더 큰 놈으로 했어요. 이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가 안 보이는데 아까 푸른 상어님이 보여드렸죠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가 보이시죠? 이 보이시죠? 그럼 바로 양치도 한번 시켜볼게요. 치카푸가 치카푸. 왜 이렇게 더러운 거 나와 이에서? 야 너 진짜 뭐 먹었어? 치카푸가 이거 무는 거 아니에요? 무는 거 아니에요? 넣으세요 펀치 될게요. 여러분 이렇게 구강 구조가 이렇습니다. 네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나가래요. 보세요. 이게 씹으면은 우와 씹는 거 야 빼줘 오. 이 하나 나갔다. 내가 살다가 피라냐 일 뽑을 줄이야 이빨. 저 롯나 당황스러운데 일단 진짜 미안해. 근데 어차피 돼질 거야.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피라냐의 입니다. 야 진짜 미안해. 다시 가져가라. 촉. 여러분 나머지 한 마리도 잡아볼게요. 자 여러분 이렇게 피라냐 두 마리입니다. 지금 살아가지고 이 라가리 뻐끔뻐끔하는 거 보이시죠? 지금 롯나 무서운데 자 간단하게 더 설명해드리면 우리나라에 수입 금지된 피라냐의 종류는 나트리라고 하는 종류인데 얘는 수입 허가가 가능한 녀석입니다. 수입, 유통 뭐 전부 싹 다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푸른 상어님이 직접 키우시는 개체가 아니라 제가 원해가지고 구해달라 해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가져온 개 개체이니까요. 푸른 상어님이 절대 키우는 거를 제가 가져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. 저자는 이 녀석의 종류는 카리바라는 종류인데 피라냐 나트리보다 훨씬 더 싸나운 애기들이에요. 그리고 훨씬 더 커지는 종류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는 제가 봐도 지금 공격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요. 지금 바로 두 마리 다 루겨버릴게요. 뒤지러 가자. 던져버려. 자 여러분 이렇게들은 위험한 애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좀 큰 칼로 그냥 한번 싹 20통을 끊어줄게요. 미안해 잘 가라. 어 안 된다. 아가미를 아가미. 아 야 살이 엄청나다. 와 살이 엄청나다. 근데 아직도 지금 숨이 붙어있어요 여러분. 이거 한번 물어봐. 아 맞다 너 이가 없구나. 수배수님께 얼마 전에 배웠죠. 여기 보이는 척추뼈 있죠. 척추뼈를 갈라주면은 물갈이를 쉽게 뗄 수 있대요. 현타 롯 나오네. 마무리로 라사 사무라이. 와 여러분 이거는 모자이크 하긴 할 건데 진짜 이게 다 살이 엄청납니다. 오 아직 머리가 살아있는데 저 머리 거죠? 자 그리고 바로 워터. 야 조조조조조조조조조. 여기 보시면 안에 내장이 다 있거든요. 요 내장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. 뭐야 알인가? 오 석판 같다. 와 여러분 터뜨려보자. 지금 공기가 가득 차는데 아오 오 이 새끼 풍선 먹은 거 아니야 리발? 이거 지금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데 들어보세요. 어? 얘는 재미없게 터졌네 리발.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시죠? 이거 더워서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? 식은땀 리발. 내장 같은 거 그냥 싹 다 빼줄게요. 조조조조조조조조.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비늘이 있는데 비늘 한번 쳐볼게요. 비늘 쳐야겠네. 아이씨 옷에 다 묻었네. 비늘 내기 리발 펀치 내기야.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느러미 있죠. 지느러미는 가위로 전부 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라삭 사무라이 위에 지느러미도 라삭 꼬르동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마리 손질이 끝이 났는데 지금 안에 살 보시면은 진짜 살이 어마어마합니다. 일단 크기도 엄청 지금 보시면 제 얼굴만 해요. 롯나 작다 죄송해요. 손질 다 달래기 저 멀리 꺼져. 자 여러분 지금 잔인한 부분에 제가 손으로 가린 거고 라가리 집중해주세요. 움직여봐. 방금 숨이 멎었네. 아까까지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게 라가리가 움직였는데 이 신경 살아있는 것도 이 라가리 손에 넣으면 손 바로 잘립니다. 자 그리고 여기 머리가 보시면은 세게 눌러볼게요. 안 들어가요. 소리 들어보세요. 이거는 진짜 완전 그냥 쇠 느낌이에요. 쇠. 그래서 가위로도 이렇게 하면은 잘리네. 삐
자 그럼 여러분 나머지 한 마리 남은 것도 바로 라사 사무라이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두 마리 손질이 다 끝이 났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손질한 애기들을 바로 피라냐 스테이크를 해서 먹을 건데, 자 그러려면 이렇게도 조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다 버려. 그리고 여기에 설탕을 조금만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절여 놓을게요.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현타 안 와요. 자 그리고 지금 옷 보시면은 지금 옷에 싹 다 비늘 묻어가지고요. 옷 좀 갈아입을게요. 오! 올려버려! 자, 여러분, 여기다가 딱 두 시간 전에 막 건조시킨 날 바로 러브네일로 가져가서 스테이크 먹을게요. 리바, 이따가 라상라타. 아유. 내 채널이야, 이 레끼야. 라상라타, 랄랄라. 피라냐를 가져왔습니다. 피리리, 레끼야. 자, 여러분, 이 소금에 절여서 조금 마른 피라냐를 이제 바로 구워볼 건데, 여러분, 실제로 해외에서 피라냐를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피라냐, 왜 이렇게 저냐? 피라냐 전문 식당도 페루에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인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. 그만큼 맛이 굉장히 맛있겠죠. 그래서 롬나 기대가 되는 게 왜냐면, 지금 안에 보시면은, 이게 전부 다 지금 살에, 두께 보세요. 두께가 지금 손가락 한 마디가 넘어야 리바 롬나 맛있겠다. 추베르 바로 데펴지러 가자. 자, 후라이팬 킹, 그리고 부탁한 킹! 라베나 철 리발렉이야, 말 좀 빨리! 근데 보고 싶어서 어제 봤잖아! 얼굴 큰 손실은 없어요. 아니 큰 손실 군 말고 리발 바로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나가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오늘 총 7시간 운전해서 푸른 상어님한테 공짜로 줍줍해버린 롬나무선 피라냐 새끼들 바로 입장! 잘 가 이랄끼야. 너도 가 이랄끼야. 와 이게 익을 수가 있나? 너무 두꺼운데? 여러분 타지 않으려면요 최대한 약불로 조져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는 약간 눈치 게임이요. 자 보세요. 이건 너무 줄였다 리발. 좀 더 살려? 자 그래가지고 푹 익혀볼게요. 지금 땀 롬나 나는데 더워서 나는 거 아니에요 리발. 식은땀 아니야. 피라냐 먹기 무서워서 피냐땀. 개소리야? 여러분 한번 뒤집어줄게요. 나가리 봉수. 여러분 굉장히 바싹 익혀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요새 손이 너무 올라간 거죠. 바싹 익히지 않으면 비브리오페 아니 디스토마. 자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조사버린 것 같다. 자 그러면 바로 요거 통후추 리발라사 통후추 뿌렸으면 다시 한번 뒤집어주고 룸아 급하게 라가리 열어. 통놈 일로와이 레기야.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피라냐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지금 어떤 맛이 왜 앉아 이 카메라맨.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. 아주 도톰한 피라냐 두 마리를 봤을 때 딱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저거 스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튀김 아니야 리발. 맞습니다 여러분. 하지만 여기에다가 라라 이 스테이크 소스를 처발 아직 한 발 남았다. 자 여러분 이렇게 내 거 아니에요? 러머니 거 롯데 다 조용해요?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살이 우와 개미 오 파슬리 다 튄다 리발. 자 여기 살 보세요. 와 근데 이거 뭐야 가시야? 벌써 이게 가시가 이렇게 나온다고? 잔가시가 맞나 보네. 뜯어서 바로 먹어볼게요. 이야 이게 바로 피라냐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피라냐는 절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. 공격적인 레끼가 딱 한 마리가 있는데 블랙 피라냐라고 보통 피라냐들은 물이 져서 다니는데 이 블랙 피라냐는 딱 한 마리만 다녀요. 그래서 현지인들이 물속 걷다가 갑자기 한 마리만 그냥 살점 똑 뜯고 가는 레끼가 그 레끼가 바로 블랙 피라냐예요. 그 레끼 빼고는 사실 어떤 피라냐도 거의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. 왜냐? 롬나 겁쟁이거든. 근데 여러분 피라냐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게 나야 추베르. 개미쳤는데 여러분? 아니 분명히 조그마한 아까 이 장가시가 있었는데 가시의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. 그냥 다 으스러져요. 왜냐면 제가 기름에 롬나 조졌기 때문에. 근데 여러분 맛이 약간 농어 느낌이에요. 얘가 옛날 영상 보시면은 헌터팡 텐션 걔 록같을 때 있죠. 안녕하세요 헌터팡이에요. 이렇게 인사하던 아주 록같은 시절.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터팡이에요. 그때 제가 농어를 잡아가지고 농어구이처럼 이렇게 해서 먹었었거든요. 그 맛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. 자 살 덩어리 완전 한번 떼볼게요. 이야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장가시가 나요. 근데 가시가 얘는 일자가 아니라 두 갈래로 이렇게 약간 미니 새총 느낌인데? 개소리야. 자 그러면 안에도 가시 있거든요. 그냥 한번 우적우적 씹어 먹어볼게요. 초베르. 할렐루야. 재밌었습니다 여러분.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농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방금 살코기 먹었잖아요. 살코기보다 여러분 요 껍질 있죠? 바스락 소리 들리시죠? 바스 어쨌든 들리시죠? 이 껍질이 개미쳤어요 여러분. 개미쳤는데 이게 잘 안 뜨 안 안
주님 영광 받으소서. 너무나 맛있던데 여러분. 이 껍질 바로 초베르. 여러분 일단 크기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거 뭐야? 기생충 아니지? 이 기생충 아니지? 디스토마리발. 그냥 설정이라 믿을래요? 카메라만 이제 머리 왔다갔다 흔들지 말고 일빙. 자, 여러분 여기 보시는 갈비뼈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. 그 사이로는 전부 다 지금 살이에요. 그 살 발라먹기가 굉장히 쉬워요. 바로 먹을게요. 초베르. 개끔 펼쳐야 개끔 여러분 생각보다 장가시가 많긴 한데 씹을 수 있는 가시가 대다수고 그 외에는 조금 큰 가시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서 그래도 잘 보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살입니다. 초베르. 와 여러분 이거 피라냐 뼈 보세요. 와 가시 굵기가 크기에 비해서 너무 굵어요. 여러분 제가 손질할 때 봤는데 얘는 그냥 몸 자체가 좀 무게인 느낌이에요. 왜냐면 대가리가 진짜 너무 딱딱했어요. 약간 진짜 쇠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래끼들은 아마 아마존에서 자기의 천적이 없을 거예요. 근데 누가 있어요? 내가 있다 리발레끼들아. 추베르. 큰가 싫다. 아니 염려 가까이 대껴 마세요. 너무.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흰살 생선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어본 거예요. 스테미나에 롬나 좋아요. 내일 아침에 기대되는구만. 개소리야. 껍질만 한번 싹 까볼게요. 아 여러분 이거를 사실 제거를 했어야 됐어요. 이 붉은 부분 있죠. 이게 혈합육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배웠어요. 수민수님 감사합니다. 이거를 원래 제거를 한다고 해요. 근데 이거 제거를 안 해 사실 뒤지진 않아요. 괜찮아요. 땀 롬나 난다. 추베르.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생선 피라냐를 얻어가지고 한번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. 아 또는 구이 또는 튀김 어쨌든 뭐 스테이크 소스가 들어간 튀김 구이. 무시무시한 외모와는 다르게 진짜 속이 너무 맛있고 오늘은 사실 먹으면서 멘트 칠 게 없었어요. 왜냐면은 이런 걸 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데 할 수가 없었거든요. 제 목에 가시가 걸리지 않는 이상.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종류는 피라냐 나테리라는 종류고요. 저 카리바라는 종류는 뭐 수입 유통 전부 다 상관없으니까요. 제 영상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한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파규.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저거 가시가 롯나 많아서 먹기 힘들어요.